하나님의 전신갑주. 예, 13절에 나온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는 그 내가 만든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순종을 잘하고 내 어떤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내가 정말 따뜻하게 잘 살았다고 하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한 전신갑주예요. 이거는 복음 안에 다 나타나 있거든요. 거기 이제 전신갑주가 14절에 나오는 이 진리라든지 의라든지 15절에 나오는 이 평안의 복음이라든지 16절에 믿음, 17절에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이고, 사단이 우리를 공략할 때 이것을 제시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떳떳하게 살았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선하게 살았다, 내가 얼마나 이런 것을 내밀면 그냥 우리는 패배해버립니다.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신갑주, 이런 걸 제시하게 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대부분이 이제 여섯 개 중에서 다섯 개가 방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이제 허리띠라든지 흉배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발이라든지 방패라든지 예, 투구, 이것은 다 방어용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오는 이제 이 검, 하나님 말씀 말이 공격용인데,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살펴보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들은 그 동시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그 달리 얘기하면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복음으로 무장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복음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잘 무장해 있고,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죠. 복음의 이 말씀의 기초에 있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면 사단의 공략에 대해서 능히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허리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그 호신경, 이 흉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15절에 나오는 그 신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진리를 허리띠로 띠라는 것도 결국 어디에 띠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이제 베드로전서에 보면 마음의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전신갑주는 그 물질적인 것이고 또 갑옷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는 이 마음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다음에 이제 흉배 부분도 결국은 마음의 문제죠. 이 사단이 마음에 이 공략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 이 양심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상처를 통해서 공략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 복음으로 우리가 이제 무장하는 거죠. 오늘 15절에 나오는 이 부분도 결국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띌 때만이 우리가 이제 모든 힘이 허리로부터 나오잖아요. 이 허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이 모든 활동이나 이 싸움을 위해서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게 기본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이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왜냐면 이 마음이 무너지면 이 마음이 그 낙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무너지도록 하거든요. 예, 물론 이것은 이제 죄에 넘어지기도 하기도 하고 선한 일을 하다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기도하다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항상 기도하고 낙망할 수가 있고, 선을 해가다가 우리가 결과가 나타날 때 선을 해가다 낙심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을 때도 낙망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 낭망이 찾아오는데, 이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그 나로 말미암아 낭망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나 자신을 우쭐하게 해가지고 나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그 의존하게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과 이 교만, 이 마음에 가장 크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이제 그 사단이 공략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나로 근거해서 나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센 사람이고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대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준비한 의, 그 의의 흉배,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한 의를 제시함으로써 이런 모든 그 싸움을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신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에 보면 신발에 대한 이 그런 말씀들이 그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또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이 신발을 벗어라 말씀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섰을 때는 이제 원래 이 그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그 신발을 벗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서 그 자기의 것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것이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그 실족이란 말이 있죠. 이 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런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실족에 대한 부분.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가장 아름다운 발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라고 로마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우리가 이제 신발은 우리가 여러 종류의 신발들이 있죠. 뭐 실내화도 있고 또 이제 환경이나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슬리퍼나 샌들을 신기도 하고 또 겨울에는 장화 또 구두나 부츠를 신기도 하고 또 이제 운동을 위해서는 그 운동화가 필요하죠. 여행을 위해서는 좀 그 여행에 필요한 신발을 신는데 이 등산할 때 등산화를 신고 또 일터에서는 이제 그 안전화를 신게 되죠. 저도 이제 안전화를 신고 가지 않아 가지고 한 번은 이제 그 운동화 신고 갔다 못에 찔려 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주사 맞고 그리고 일주일인가 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화는 이게 못이 안 들어가죠. 밑에가 튼튼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싸움을 위해서, 이 싸움을 위해서는 이제 군인들이 이제 워커라 그러죠. 이게 이제, 그래서 그 어떤 그런 그 이 못이나 이를 뾰족한 것을 제 위에서 찔리지 않는 그런 튼튼한 그런 이 워커가 필요한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그, 이제, 15절에 나오는 이제 신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신발은 한 그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 한 가지는 이 옛날에는 싸움을 할 때 이제 검으로 싸웠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샌달에어서 못이 박히거나, 못이 박히게 되면 치명적으로, 이제 균형을 잃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싸울 수가 없게 되는데, 이 싸움의 가장 기본 자세는 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이 막대기를 두 개 세워놓으면 설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람에게 균형을 유지하고 두 발로 서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구조적으로 식물들은 머리가 땅으로 묻혀 있고 이 짐승들은 옆으로 이렇게 머리가 달려 있는데 하나님 형상 창조한 이 인간은 마음으로 영장으로서 머리를 하늘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직립할 수 있도록 이 서서 이게 이제 싸움의 기본 자세죠. 이 서는 것이 무너지면은 이제 모든 싸움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서도 13절에서도 그 악한 날에 사단의 악한 날이 있어 우리에게 능히 대적하고 뭐예요? 서기 위해서. 예, 선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동안 14절에서도 이제 서서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발을 딛고 우리가 서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무장이 돼서 서 있는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옛날에 그 샌들이나 이제 그 전쟁할 때 이 그 구두나 이런 것들은 밑창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모서리 같이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 축구화를 보면 이렇게 그냥 운동화 신고 축구할 때 하고 축구화는 모서리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를 할 때나 또 이렇게 회전하거나 이럴 때 이 그 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옛날에 그 전쟁할 때 이 로마 군인들은 밑창에 이렇게 이제 볼록볼록 이렇게 모서리가 나 있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미끄러진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싸울 때 이 시편 73편에 보면 내가 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다른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시험에 들게 되면 미끄러지는 거죠. 시험에 빠졌다. 어떤 성도가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들지 않는데 깨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 있어라. 근데 이제 이런 그 미끄러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미끄러지게 되면 상대에게 공격, 그걸 노출하게 되고, 그래서 치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미끄러진다고 하는 것이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군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동성이죠. 그 어떤 순발력이라든지 그 이런 기동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오늘 이제 본문에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이 여기 나오는 그 평안의 복음이 입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중에서 이 발이, 그러니까 심장이나 내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다리가 없으면 전쟁할 수 없게 되죠. 다리도 이게 전쟁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는 우리 어떤 활동을 하거나 싸움을 할 때 그 중요한 하나도 이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의 기능이 이 전쟁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인가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신발의 중요한 그런 기능, 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신발을 신어야 하는가? 이것은 여기 나오는 그 15절에 나오는 준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준비. 그러니까 이것은 싸움을 위한 기본적인 예비 그 동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그 진리로, 복음으로 인해서 확고하게, 견고하게 서는 걸 말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그 확고부동한, 이 진리로 인해서 확신하고 진리를 확실하게 이해함으로써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라면 처음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은 이 구원의 확신 부분을 흔들리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뭐 네 마음이 그런 생각을,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가 어떤 그 사람에 대해 시기하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네가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고 하자는 마음이 있는데, 네 안에 그런 사랑이 없는, 또 네 안에 있는 믿음의 문제, 또 이 세상 주님의 그 궁극적인 소망보다는 세상 것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의존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의해서 우리 육신을 갖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때 우리의 마음에 공격을 시도해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믿음이 굳어지고 믿음이 확신이 견고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로마서로 왜 기록합니까? 갈라디아서로 왜 기록해요? 고린도 전후서로 왜 기록합니까? 이런 대부분의 이 서신서를 보면 결국은 뭐냐면 복음의 진리에서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도 보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너희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너희에게 십자가 밝히 보이거늘, 그러면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면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하는 그런 그 율법주의자들이나 할례주의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초대교회를 흔들었습니다. 로마서도 이제 쭉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한 교리가 초대교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5장 전체에서 쭉 그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신발을 신다는 것은 복음 진리로 견고하게 하는 걸 말합니다. 확고부동하고 진리로 있어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고 희미하게 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못을 한번 박으면 어때요? 흘러가죠. 근데 계속 박게 되면 그 못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1년에 한두 번 복음 집회 말씀 듣고 또 여러분들 계속 그 서인서마다 이 전반부는 다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후반부에 생활에 대한 행동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거의 다 예수님 복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걸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다음에 또 듣고 그 다음에 그걸 묵상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못이 박히듯이 계속 듣는 과정에서 이해 폭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확신을 갖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은 최초로 우리에게 뭘 가져왔어요? 복음이 우리 안에 최초로 가져온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복음을 가리켜서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세 가지 평안을 얘기해줘.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될 때 우리가 이제 평안이 오고 평화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해소될 때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서 내적인 그런 그 평안이 있어요. 모든 제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무너지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뭐 원망하거나 이러면 믿음이 무너질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두려워하거나 그러면 반드시 평안이 깨져버려요. 어떤 성도와 관계가 악화된다. 그럼 평안이 깨져요. 그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악을 품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이 부관에 불화하거나 그럼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평화의 관계가 있고 상태적으로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계속 그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과정에 죄가 들어오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그러면 이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내가 근본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신분은 변하지 않지만 상태는 늘 그 주기적이에요. 좋다 나빴다 계속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 의해서 사단은 공격을 해요. 그래서 상태를 가지고 뭘 공격하냐. 근본적인 문제를 공격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문제를. 그때 우리가 이 상태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했다 못했다 가지고 주님 앞에 대응할 수는 없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항상 신분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래서 이제 평안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린아이들은 늘 그 지식이 미천하고 또 행동이 훈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에베소 4장 14절을 보면 여러 가지 교훈의 풍조에 그 밀려 요동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린아이는 그 늘 그 지식에 있어서나 그 행동에 있어서 훈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에 의해서 많은 것을 그 이해를 하고 확신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행동에 계속 그 행동하는 그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 지식을 계속 학습을 통해서 이 교육을 받고 이제 많은 것을 알게 되면 신문과 뉴스나 이런 것들을 소화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문이나 뉴스 같은 게 굉장히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국제 정세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 전문 뭐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뭐 또 과학적인 전문 용어, 정치적인 용어, 경제적인 용어 이런 걸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중등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고등학교까지 어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런 신문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학습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지식의 양이 있으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신문을 소화하게 되고 세상을 읽어 나가게 되고 소화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런 교리적으로 진리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듣고 읽고 이러면서 이 지적인 훈련을 받아요. 모든 것을 가르치며 지적인 훈련이죠. 그 다음에 모든 걸 지키게 하라. 훈련이 돼 있어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 이 훈련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그 확신을 갖게 됩니다. 확고하게 돼 있어요. 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절름마리가 되는 거지. 우리가 양날개가 있다면 한쪽 날개만 이 고장이 나도 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 수레바퀴가 한쪽 바퀴만 빠져도 걸을 수가 없어요. 이 두 다리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교리와 실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그 다음에 경건의 이익을 연습하는 인격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과 이 지식의 훈련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그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지적으로 이해하는 부분 그리고 모든 걸 지키게 하라. 이런 인격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두 가지 기둥인 것 같아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히브리 13장에 나오는 우리가 절름발이가 되는 것입니다. 절름발이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먼저는
이 복음의 신을 신다는 것은 이 복음의 교리도 확고하게 한다, 견고하게 하다. 그 다음에 이 다지고 이 아주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걸 말해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도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이 마음으로 대응할 수가 있어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대답할 까 항상 예배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런 말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이 부활 교리의 이 초대 교회는 흔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이라는 긴 한 58장인가 8절을 할애해 가지고 부활에 대한 교리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사람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죄사함 받지도 않고 믿음이 헛것이고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고 우리의 모든 건 이 생뿐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이 불쌍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교리를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 너희들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부활의 교리에 있어서. 그리고 아까 갈라디아에서는 십자가의 그 이 교리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당대 그 노마의 그 십자가는 얼마나 치욕적인 십자가였어요. 그렇잖아요? 그 내 친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면 정말 그런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아무도 얘기하기 싫어하고 시시하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이 십자가 무엇이길래 그런 이 십자가를 내 삶의 가장 큰 자랑으로, 그가 그동안 그 훌륭한 과거의 경력이나 이력이라든지 그가 얼마나 이 종교적인 행위라든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데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나와 세상 것은 간데 없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내게는 오직 우리 주에서 그리 십자가이면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치욕의 십자가, 그 형벌의 십자가, 그 정말 저주의 십자가, 아무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악행자들이, 흉악범들이 죽은 십자가, 왜 그 십자가를 그가 자랑한다고 그랬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이 계시되었고, 우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진노를 쏟으시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열리고, 죄사함 받고,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길이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핵심 진리가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중심으로 모입니다. 부활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아니고 진정한 이 예배에 대한 동기부여가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곳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지만 더 예배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되심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뭘 간구하거나 기도하거나 뭐 달라고 하지 않아요.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영광과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고개가 숙여지고 마음으로 무릎이 꿇어지고 그분의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중심으로 만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한복판에, 그리고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어요. 세상은, 사단은 세상 신이고 세상 주관자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과 문화와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략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협하고 사자같이 호심탐탐, 그리고 이 광명의 천사로 여러분들이 막 추하고 악하고 막 교활하고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친절하고 상냥하고 아주 싹싹하고 에이바르게 하면서 공격할 수 있어요. 광명의 천사로. 사단의 공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가 던져져 가지고 사단의 공격 목표로, 공격 이 적의 대상으로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양이 이리 가운데 던져졌을 때 양이 어떻게 자기를 보호합니까? 양은 스스로의 힘으로 공격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항상 바로 전신갑주, 하나님이 준비한
이 복음 안에 나타난 이 진리들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내가 포크레인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럼 몇 가지 원리만 알면 이 기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큰 덩어리를. 그러면 저 하나님을 동원해서 우리가 사단을 대항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전신갑주에. 그리고 사단은 이런 진리들을 제시할 때 꼼짝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이 복음과 이런 것들을 제시할 때 사단은 꼼짝을 못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죠. 그 여러분이 옛날에 그 드라큘라가 이렇게 이제 그 어두울 때만 활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이 딱 들어오면 이것이 사라져버려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빛을 제시하면 사단은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이 힘이 좋거나 여러분이 지혜롭거나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확고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정확하게 내 기둥이라 그러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분이 하나님 되시고 완전한 죄 없는 인간이 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이 사복음서에서는 그걸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복음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시고 그분은 인간이 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럼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아주 중추적인 내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 내 기둥을 이 기독교 역사에 계속 공격을 했어요.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교리가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사람 되는 걸 부인하는 교리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는 그런 모든 이단과의 싸움이었어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고 완전한 사람 되심에 대한 공격을 대제하는 것을 이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5장을 한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네, 5장 1절. 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를 들어갈 마음 얻었으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허유로 경기 한 시간 이 말씀을 교제했었죠. 로마서 1장부터 4장은 뭘 다루냐면 우리가 죄인인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길인가,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교리를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얘기하고 4장은 그러면 구약에 있는 우리 그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기다리는 메시아의 대표적인 그 모델인 그 다윗은 어떻게 그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이 두 가지 예를 들면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자기 행위가 아니라 이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할례의 근거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율법의 근거에서도 받은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4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신앙의 성도들도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을 믿는 자니라. 그래서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냐. 그래서 이제 5장 1절은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성도들은 세 가지 혜택이 있어요. 거기에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돼 있어요. 화평하게 돼 있어요. 이제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두 번째는 2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영역에 들어가면서 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영역 영토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자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의 영역이 들어감을 얻었어요. 놀라운 장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아련할 수 있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이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은혜의 영토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현재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럼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되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문제를 다뤘는데 5장부터 8장까지는 뭘 다루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이 구원이 영원히 안전한가 문제를 다뤄요. 과연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 믿고 살아가는데 계속 흔들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계속 이 구원이 안전한가 이 부분을 이제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5장 그 3절에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환난이 그 우리 인격을 인내라는 인격을 만들고 5절에 나오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으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부음받는 체험을 특별한 하나님의 체험을 하게 되고 체험할 때 우리가 쑥쑥 크게 되거든요. 이 마른 그 이파리들이 장마가 비가 쏟으면 막 쑥쑥 크는 것처럼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와 함께 하신 음성을 체험하고 그때 주신 말씀들이 내게 박혀버리면 그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믿음이 쑥쑥 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이 환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성도들에게 이 환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 인격을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게 하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5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주관적인 사랑이에요. 체험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이제 이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역사의 한복판에 이루어졌다 한 사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언제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한 겁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여기 6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연약할 때 의를 향할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는 연약했어요. 죄의 노예 아래서 경건치 않고 하나님 형상이 훼손된 경건치 않은 그리고 이제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이제 10절에 나오는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이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신 겁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만약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었으면 그 조건이 무너지면은 하나님 사랑을 포기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없을 때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특성, 하나님 사랑이시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속성에 의해서 시작된 이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우리가 막 잘하고 못하고 이것 때문에 구원이 막 이러면 우리 구원은 그냥 얼마 안 돼서 그냥 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구원을 절대로 안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제 아내가 지금도 예쁘지만 별볼 이렇게 생겼을 때 제가 결혼해가지고 아주 서영순술해가지고 미녀로 만들었어요. 근데 추할 때도 제가 사랑했는데 예쁠 때도 포기할 수 없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추하고 사랑할 수 없는 조건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켜가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된 이 구원은 절대로 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더욱 이 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지구라고 한다면 이 더욱이란 말은 우주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더욱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 영원히 진노에서 지옥에서 구원 받을 것이니 미래 구원이 이것은 여러분의 미래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번 의롭다 함을 받으면 여러분 미래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현재라는 시점에서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사랑에 의해서 이 구원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 구원이 궁극적으로 안전하다. 그래서 로마서 5장부터 8장은 여러분의 미래 구원이 궁극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계속
그 논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과거에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신칭의가 확실한 것처럼 미래의 구원도 확실하다. 여러분이 이 구원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안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려버리면, 믿음이 흔들려버리면 봉사의 힘을 나타내지 못해요.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에 견고하게 섰을 때 내가 주님 위해서 내 자신을 던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견고하게 써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한순간에 우리가 비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사역의 깊이, 십자가의 깊이를 알아가는 것은 여러분 이제 신앙의 연륜이 더해 갈수록 더 깊어져가요. 더 넓어져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견고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10절에도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 안에서 부활 안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의 그 죽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구원이 궁극적으로 안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원히 여러분 구원을 보장한다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얻은 구원은 이제 궁극적으로 안전하다는 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논리를 사실은 로마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은 절대로 안전하다. 이게 이제 마지막 로마서 8장에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이 부분을 쭉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대표성의 원리로 얘기해요. 이 예수님과 아담을 가지고 대표성.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11명이 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본한테 해가지고 이 3대 1로 이겼다. 그럼 우리가 이겼어요. 이 대표가 이겼는데 우리가 전체 이긴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뭡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했어요. 그 대표성에 의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좀 억울한 면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해가 죄인 된 게 또 아니고 내 조상 탓 때문에 그걸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아담이 범죄하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와 똑같이 그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 받아들인 사람에게 이 대표성의 원리 똑같이 적용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잘하고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 대표가 예수님이 확실하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확실하게 의롭게 부활하셨느냐, 이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머리와 몸의 관계로 묶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이 뭐 머리만 구원받고 이 몸은 구원받지 않고 그럴 수가 없어요. 여주교회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은 영원히 이 연합 안에 들어갔어요. 머리와 몸이라는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 5장 말미에서 그럼 죄가 더한 곳에 우리가 넘친다 그러니까 그럼 마음대로 막 죄를 범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6장과 7장에서는 이 반율법주의 결코 그럴 수 없다. 이 세례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이 7장에서는 율법주의자들 율법 하나님 왜 주셨는가 이 죄를 깨닫게 하게 주셨다. 그래서 이 가로 속에 들어가요. 6장과 7장은.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다시 이 로마서 5장에서 얘기했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결론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완전하고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은 영원히 안전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이 상반절까지 성령의 내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환난의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람들을 만들어가요. 인간관계 갈등이나 모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개발을 시키고 그래서 그 성령의 내주의 사건이 신약에 놀라운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히 안전한 것은 그분과 여러분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의 내주는 그것이 구원을
영원히 안전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중간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 결코 모든 게 합력의 선을 이룬다.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 하나님 사랑 끌어주리요? 이 네 가지 이 반문을 던지면서 결코 없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 받았느냐 문제를 다룬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해서 확실한 것이냐, 영원히 보장되는 거냐, 이런 근거를 대 가지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6장 7장은 성화 부분을 다루기도 합니다. 이 성화의 원리가 거기 나오기도 하죠. 그럼 한 가지 큰 주제는 바로 여러분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히 변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확고하고 분명한 게 신을 신어라. 이 평안의 복음으로 여러분 신을 신어라. 이것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평안의 복음의 그 무장한 것을 신을 신으라고 이렇게 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게 이 미끄러지지 않는 균형입니다. 이 신발은.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잘 미끄러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사실은 나 때문이에요. 내가 가장 큰 그 걸림돌이고 장애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장 힘든 존재예요. 나를 다루기가 가장 힘들어요. 비엘 무디가 그런 말이 있는데, 가장 이 골칫덩어리가 바로 자아입니다. 이 사단은 자아를 겨냥해서 우리를 시험해요. 그래서 이 자아에 의해서 우리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방심하게 되고, 이 자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게 되면 우리는 미끄러져 버립니다. 때로 화가 폭발하기도 하고, 이 분노를 때로 잠재하고 품을 수도 있고, 이 자아라고 하는 건 시한폭탄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처리되고 비워지고 자기 부인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복음의 영광이, 이 복음의 평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소금이 녹아야, 촛불이 그 녹아야만이 바로 이 그 불을 밝히고 맛을 내듯이 기도원의 항아리나 이 마리아의 항아리가 깨어졌을 때 그 향기와 그 빛을 발하듯이 내 자신이 여전히 나 자신을 자존심을 세우고 내 감정을 세우고 내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내 자신이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다뤄져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뜻에 복종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뜻이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에 대한 경계심을 항상 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실패해도 용서해도 경계 소리 하면 용서할 수 없다. 이 메가다 장군이 그랬어요. 졸리면 죽는다.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군인들이 다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아에 대해서 눈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동성, 역사의 위대한 그런 그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드라, 이 나폴레옹은 한 가지 특징이 바로 기동대들을 잘 활용을 했어요. 전쟁을 할 때 방어하거나 수비하거나 그렇게, 그러니까 50점을 따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공격하기 위해서는 3배 내지 10배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성역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그들은 기동대를 가지고 이쪽을 공격하고 또다시 저쪽이 허점이 되면 이 기동대로 이 말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 정말 발을 질질 끌고 실천한 안으로 둔하고 미지근하고 이 무기력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발이잖아요. 이 말씀을 잘 순종하는 이 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움직이고 이 몸이 무거운 사람 있죠. 이 몸이 잘 둔한 사람 있어요. 근데 마음이 가벼운 사람 있어요. 신속하고 순발력이 있고 바로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하고 교회 나오는데 질질 끌고 막 무슨 그 송아지 끌고 오듯이 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왠지 교회 나오면 여러분들이 스포츠 막 그 축구할 때나 아니면 뭐 감동적인 영화 할 때나 소풍 갈 때처럼 마음이 집중되고 흥분되고 즐겁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 나와요? 예, 정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영광을 알게 된다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면, 주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에 대한 영광스러운 모든 소망이 어떤 걸 안다면 우리는 발을 끌질 않아요.
즐겁고 가볍게 이 교회를 나오고 또 주님의 일에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 다윗이나 요셉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그 시대에 아름다운 복음의 신을 신고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이 세상에 편성하고 믿음 없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고 골리앗을 제압함으로 그 어두운 그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빛을 밝힌 거예요. 요셉도 그 어두운 그 시간 속에서 그 애굽이라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도 그런 부를 받았어요. 우리 세상의 한복판에서 사단의 시험에 이기고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위해서 이 복음의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짓고 내가 확실하게 될 때 평안이 오고 그리고 이 평안을 가지고 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